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26회 창조에 관한 히브리어 연구와 성경 퀴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간에 어떤 교회들은 전통적인 사도신경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제 처음에 나오는데요. 천지를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지 왜 만들었다고 하느냐. 만든 것은 유에서 다른 형태로 만드는 그런 제조 과정을 말하고, 창조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놓는 것은 창조라고 하면서 이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심지어 예배 순서에까지 삭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정말로 잘못됐는지, 그것이 성경적인지 우리는 퀴즈를 통해서 해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먼저, 그런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라는 고백에서 만드시는 하나님 고백이 잘못되었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만들었다는 것은 아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지 아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얼른 원문 얘기를 하면은 그러리 하고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다 부흥했는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백이 잘못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총론이, 6일 창조의 총론이 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의 총론이, 천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바라입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창조는 하루하루를 볼 때에 전부 다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6일 창조에는 6가지 이상의 원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1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다. 빛은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썼냐 하면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런 말이었고,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것도 요 원문이 똑같은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첫날이 바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흑암에서 빛을 창조할 때에 바라가 아니고 하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야는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있었다, 그것도 하야입니다. 그럼 둘째 날을 보면은 궁창 창조로 들어가는데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실 때는 만드사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궁창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여기서 만드사 할 때, 요건 만드사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로 만들었다, 아싸입니다. 그래서 궁창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둘째 날에 바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싸를 사용했다. 셋째 날 식물 창조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의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실 때에, 여기는 보면은 창조하실 때에 했는데, 여는 내라, 식물을 창조할 때는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라는 다샤인데, 내라 하니 내니, 하나님께서 내라 하니까 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샤 하니 야짜라, 내니 할 때는 야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이 식물도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바라가 아니고 다샤와 야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는 것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큰 두 광명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실 때 여기는 어떤 원어를 썼냐 하면은 아싸, 만드사를 썼습니다. 하늘의 두 큰 광명이 무엇입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창조인데 바라를 쓰지 않고 아싸를 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원문을 보면 확실합니다.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만드시고, 이때는 보면은 똑같이 만들었다고 했지만은 두 광명은 아싸를 썼고, 수많은 별들을 창조할 때는 애들을 사용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창조도 모두 무에서 유의 창조였는데, 바라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아싸와 애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날을 보면은요, 물고기와 새들의 창조인데요, 물고기와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실 때에, 여기는 보면은 창조를 바라로 원문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을 보면은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새들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인데 바라를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여섯째 창조를 보면은 짐승과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는 때입니다. 여섯째 날에 땅의 모든 종류의 짐승과 육축을 창조하실 때에는 만드시니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는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할 때인데 만드시니 했는데, 창세기 1장 25절 원문을 보면은 바라가 아니고 아싸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만들고 아싸를 사용하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창세기 21장 27절을 보면은 이때는 바라를 썼습니다.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는 보면은 2장 22절의 원문을 보면은 바나를 사용했습니다. 즉 짐승, 육축,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아싸와 바라와 바나를 세 단어를 동시에 창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총론으로 사용됐던 창조 바라는 6일 창조에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6일 창조를 각각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았더니 여섯 가지 종류의 다양한 원문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싸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 이 고백은 아무런 문제가 성경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이나 만드신 것이 모두 무에서 유 혹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사역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무에서 유입니까? 유에서 유입니까? 이것은 유에서 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기 지으셨다는 말은 야짜른데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사람 창조는 바라가 아니고 야짜르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창조할 때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창조했는데요, 이때도 보면은 하나로 만드신, 이거는 보면은 바나였습니다. 바라가 아니고 바나.
유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남자나 여자는 흙에서 갈비뼈에서 결국 유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야자루와 바나가 사용되었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의 창조도 무에서 유가 아니고 흙으로 지었다고 했으니 결국 흙으로 지으신 여기도 보면 야자르 유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창조가 사람 창조나 모든 동물이나 새들의 창조가 무에서 유가 아니고 이미 창조는 흙에서 지었다는 것을 볼 때에 유에서 유의 창조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새들은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창조 발화를 썼고요. 2장 19절에 보면은 지으시고 야자를 사용했습니다. 왜 창조와 지으시고를 동시에 물고기와 새들의 창조에 사용되었을까요?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흙을 한 추럭을 갖다 준들 새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어떤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흙을 한 추로 갖다 준다고 새를 한 마리 만들 수 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에서 유도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원문의 뜻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창조의 결론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결론으로 바라와 아싸를 동시에 사용했다. 그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은 천지 창조의 대략을 다시 설명할 때의 원어는 창조하신 때에는 아싸 그리고 창조의 대략에는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한 성경에서 두 번 창조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원문에는 아싸와 바라, 만드시고와 창조를 동시에 동일한 사건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는 나타를 썼고요. 사람을 지으신 때는 야자르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들짐승과 새들을 창조할 때는 야자르를 사용했으나 모든 새를 그 종자로 창조할 때는 바라를 썼습니다. 왜 동일한 새를 창조함에 있어서 야자르와 바라를 동시에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남자를 창조할 때는 지으신 야자르를 쓰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만드시고 바라를 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원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원어는 창조 사역의 원어가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임으로 봐라 즉 창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 바라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꼭 무에서 유가 아니래도 유에서 유 흙으로 사람을 짓거나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짓거나 이것도 다 창조 사역이지 거기에 야자를 썼다고 창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동물 창조와 인간 창조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동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흙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지을 때 흙, 동물을 지을 때도 흙이랬는데 이 원문은 다른 것입니다. 동물과 각종 새를 지을 때 흙은 아다마를 사용했고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할 때는 아파르를 사용했습니다. 아다마와 아파르는 똑같은 흙이지만은 질이 다른 종류의 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사람 지은 흙과 동물을 지은 흙이 다른 것이지 흙은 다 우리 성경에는 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물들과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 흙으로 지었다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을 지을 때는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은 생물이란 말은 원어가 동일합니다.
하인의 폐시라는 생명이나 생물이 사람이나 동물이 원문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네시아마라고 했는데 이 네시아마라는 뜻은 바람, 생명의 호흡, 영,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요? 본질은 흙이 동일하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네시아마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내적 증거가 있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은 것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과 인간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현장에서 동물과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사람이 다른 것은 퀴즈로 풀어보면은 첫째, 땅의 것이 아닌 무엇을 사모하나요? 모든 다른 동물들은 땅의 것만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음받은 인간은 고린전서 14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아무리 덩치가 큰 코끼리나 소라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두 번째 퀴즈는 사람의 계명이 아닌 무엇을 사모하나요? 동물은 동물의 법칙이 있고 인간은 인간 세계의 법칙이 있지만은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주의 계명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는 땅의 계명도 있지만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퀴즈로 보면은 자신의 집보다 무엇을 더 사모하나요? 다 자기 집, 자기 고향을 좋아하지만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은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 어떤 동물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이 땅에 세웁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네 번째 퀴즈는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심판주로 오실 무엇을 사모하나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은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 땅의 모든 동물들은 현세에서 먹다가 죽으면 끝이지만은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해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악한 일보다 무엇을 사모하나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인간은 동물의 세계와 다르게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행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키로 영적 향상을 위하여 더욱 무엇을 사모해야 하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사가 많지만은 더 큰 은사를 항상 사모하는 것이 영적으로 지음받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출생지 고향보다는 어디를 사모하나요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어보면은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8번 퀴즈, 멸망할 지상의 세계보다는 어디를 사모하나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영원한 세계,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의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퀴즈로,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여기도 아싸를 썼는데요, 하였나요 할 때 예레미야 38장 16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은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열 번째, 우리의 영혼, 내 패시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잠언 20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1번 퀴즈, 예수님이 죽을 때 무엇이 떠났다고 하나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났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떠남을 말하는 것이죠. 열두 번째, 스데반이 죽을 때는 무엇이 떠났다고 했냐?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영혼이 떠났다. 스데반의 영혼이 떠나니까 스데반이 죽었다. 결국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영혼이 떠나면은 젊은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13번 퀴즈,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죽은 몸과 같아
했어요. 14절 전쟁이 일어나면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무엇은 죽일 수 없다고 했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영혼이라고, 영혼은 전쟁터에 나가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5번 퀴즈, 믿음의 결국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영육 구원을 받게 됩니다. 16번 마지막 퀴즈, 영혼이 잘 되면 무엇이 잘 되게 되느냐?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범사가 잘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면은 우리의 삶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은 창조 원문에 나타난 원어를 통하여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